자, 그래서 그들은 아참참 이거 하기 전에 자 이제 새로운 거 선생님 올려놓은 거 봤죠? 네, 쉬어. 예, 슈드 양념식 슈드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럼 먹어 양 해야. 오 그렇지 그렇지 뭐뭐 해야만 한다죠. 자 양념식 슈드를 잘 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양념식 슈드 속에 들어있는 이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들이 전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오케이. 다 기억하고 있나요? 까먹은 것도 있나요? 까먹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공부를 하세요. 두 가지.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시작하는데요. 얘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선생님이 첨부 자료라는 걸 넣어놨어. 앱에는 스피킹 옆에 이게 보일 거야. 클립 모양. 누르면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조동문법 맞다? 양념식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익히 학습하세요. 그래서 문장 정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바로 갑니까? 바로 해도 돼.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죠. be 동사죠. 그러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wake up 할때 배가 고프다였어.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 그럼 난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내가 잠에서 깰 때. 그렇지. When I wake up. 오, 그렇죠. 도원이 이제 익힘 수준이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when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여기에 when은 무슨 뜻이지만, 란 뜻이지만, 여기에 when은 언제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 내가 잠에서 깬다야. when이 없을 때 I wake up은 누가다야, 누가다. wake up이 하다시기 때문에. 나는 깬다, I wake up인데, 누가다 앞에 when을 붙이면 누가 뭐뭐 할 때가 되는 거예요. I가 wake up 할 때, 내가 일어날 때.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 그러면 얘는 뭐 묻지 않는 거니까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요? My brother. brother play My brother play. My brother play to the park.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 play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면 뭐 들어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에이, 두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어요? 오케이. 왜 더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브라더리 안 만지려 봤자 My brother가 나의 형은 그 남자 한 명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무슨 My brother play야? 응? 그 다음에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고요. 그 공원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아요. At the park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does. 자, 물어볼 때는 my brother는 너의 형으로 바뀌어야죠. 너의 형 어디서 노니? 나의 형 공원에서 논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He plays at the park.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던 거죠. 다음 계속해서 그는 의사니 또 이지 닥터네요. 그렇죠.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지 닥터 이러면
그는 의사니까 지금 도원이가 is he doctor 이랬어. 그치. 그랬더니 선생님이 틀렸어 이러면서 뭘또 설명할 건데 무슨 얘기할지 도원이 다 알고 있을걸? 또 해야 돼. 아 모르네. 오케이. 몇번 얘기하냐? 여덟 번째. 어? 선생님 여덟 번 설명했어 안 했어 이거? 어? 근데 왜 여덟 번이나 설명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의사다. He is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니다. He isn't a. He isn't the other. 그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의 세 가지 규칙. 그러니까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그럼 계속해서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진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 누가 다 만든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 두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어요? 오케이. 왜요? 데이가 fall을 하니까. They fall in the fall. 자, 그래서 in the fall은 무슨 뜻이니까? 가을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요?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래라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do they fall? 했던 거죠. When do the leaves fall? They fall in the fall.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이렇게 봤습니다. They fall in the fall. 오케이. 계속해서 다섯 번째. 그는 경찰관이에요. Okay. 오, 드디어 이제 넣었네요. He is a police officer. 그러면 a police officer는 경찰관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요? 누구? 무엇이 어울리지 않나요?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경찰관이란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he죠? 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합니까? 동훈이가 네가 아는 걸 말을 하면 되지. 오케이. 눈치 보고 공부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묻고 답해 볼까요? 답해 보라고요. What is he? 그랬더니 What is he? He is a police officer. Okay.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보고요. 그 나중에.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아. No, he doesn't. No, she doesn't. No, 그렇죠.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래서 세 가지 누가다만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 있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고요. 그러면 이 대답이 왜 나왔냐면 그녀가 그 책을 읽니라고 물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 책은 안 읽는데라고 한 거죠. 그럼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까는 뭐예요? Does she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it. 됐습니까? The book은 is로 바꿔 쓸수 있겠죠. Okay. No, she doesn't read the book. Isn't read가 아니고 doesn't read 해야 되고요. 그다음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언니가 의사 될 것이다. 너의 언니 의사 될 거다.
다 써줘야 돼요.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가 누가 나죠? 너의 언니 의사 될 거야. 그렇지.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그럼 묻는 말,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의사가 될 것이라면 네, 안 방 길어봤자 써야 되겠죠, 내가 봤대. 그래서 yes, she yes, she 그렇죠, yes, she will. 아니야, 의사 안 될 거야. not want 그렇죠, want는 뭐예요, 줄임말? will not 그렇죠, will not. 여기 뒤에는 똑같은 게 생겨나는데요. Yes, she will. Yes, she will be a doctor. 그렇죠. 마찬가지. No, she won't be a doctor. 똑같은 게 생겼겠죠. 양념실 뒤에는 뭐뭐 하다가 오면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의 아버지 용감하시다.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그렇지, your dad is brave. Brave의 뜻이 뭐니까? 용감하니까 용감하다 만들었죠. 뭔가 다. 그래서 뭐뭐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세 가지 방법.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Is your dad brave?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그래, 용감하시다. Yes, he is. 그렇지 않다면? No, he isn't. No, he isn't. 그래서 be 동사 있을 때 누가 다 여기에 brave가 생겼죠. 오케이, 여기도 똑같이 brave가 생겼죠. 아니다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난 놓고 묻고 싶을 때 is he, he is, he isn't.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배웠지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